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슨 91, 얼마나 무엇뭐 했는지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합니다. 먼저 레슨 91과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점검해 주시겠습니다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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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죠. 아빠,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캄보디아 용어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잠깐 좀 살펴볼까요? 빠, 어, 록, 빠, 어, 뽁, 뽁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. 이런 말들은 전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호칭 또는 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부를 때 누구야? 이것은 호격이죠. 호칭이죠.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게 호칭, 호격인데 영수의 아버지는 오늘 아프셨다. 이럴 때는 호칭이 아니죠.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똑같죠. 네. 그렇죠? 네, 이렇게 호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서의 아버지와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죠. 첫 번째 나온 빠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할 때 빠 이렇게 쓰는 거고요. 두 번째 어 이거는 조금 큰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를 때 바로 빠라고 안 하고 어, 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뽁 어뽁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부르지는 않는 그냥 아버지로서의 명사일 뿐입니다. 그 다음에 록빠, 록빠는 아버님이라고 하는 느낌으로서 장인 장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시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존칭의 의미로서 부를 때 좀 친근감이 있는 아빠와 딸 사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존칭을 불러줘야 되는 그런 경우 뭐 시아버지를 부를 때 시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죠?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바로 록빠라고 하는 존칭 표현이고요. 그 다음에 뽁 이 말도 역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은 있지만 호칭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. 밑에 스라페인투어가 있죠. 여기에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어가 있죠. 이 하나의 단어가 아버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두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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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넘어지다. 오늘 그 사람 오토바이가 굴러 넘어졌어요. 등하이니 모토 꽈트 두얼 하이. 등하이니 모토 꽈트 두얼 하이. 모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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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. 캄보디아의 오토바이 발음이 결코 쉬운 발음은 아닙니다. 캄보디아에서 발음하는 오토바이는 모토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네요. 그 새 오토바이는 비싸요. 모토 트마이누 끄틀라이. 모토 트마이누 끄틀라이. 쫄떠 사마락. 쫄떠 사마락. 쫄떠 사마락. 쫄떠 사마락. 입원하다. 사마락. 쉬다. 근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다는 뜻은 아래에 있는 문장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 쫄떠 사마락 너 문띠 빼. 쫄떠 사마락 너 문띠 빼. 문띠 빼. 문띠 빼. 문띠 빼. 문띠 빼. 병원. 여기에 보시면은 빼 할 때 문띠 빼 이렇게 발음하기 쉬운데요. 장음이죠. 그래서 문띠 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. 그 병원은 안과 병원입니다. 문띠 빼누 그 문띠 빼 프나익 프네익. 문띠 빼누 그 문띠 빼 프나익 프네익. 타마익 타마익 뭐라고요? 여기에 놀라운 때 이와 같이 타마익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. 정말 제가 잘 못 들었을 때 지금 뭐라고 하셨죠? 뭐라고요? 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이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지금 너 뭐라고 하는 거지? I love I'm DJ 다음에 I love I'm DJ 다음에
양맥 어때요? 네,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타맥 뭐라고요? 비슷하지만은 양맥 하면은 어때요? 차이가 있죠. 이 일을 넌 어떻게 생각하니? 르는 아행 끝 양맥. 르는 아행 끝 양맥. 딸. 찰과상이 나다. 피부에 찰과상이 나는 것을 말하죠. 끊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죽다나 절전되다. 얘는 어떤 부분에서 끊어진 상태죠. 그래서 딱 그철. 낙 그철. 그철. 이 숨이죠. 근데 숨이 끊어진 거죠. 그래서 죽다는 병이 되겠고요. 딱 플름. 낙 플름. 전기죠. 플름이. 전기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정전이 됐다 그러죠. 쪼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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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멍 들다. 거기에 비해서 쪼압. 쪼압. 붙들리다, 잡히다. 이 한 아가씨는 얼굴에 피멍이 들었어요. 니어리 뭐냐니? 목 쪼암 그마을. 니어리 뭐냐니? 목 쪼암 그마을. 링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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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죠. 또는 신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.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룹 링까이. 룹 링까이. 생김새, 애모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뽀나, 얼마죠? 그런데 여기에 뽀나는 수에 관련된 얼마고요? 뽀만, 여기는 얼마인데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 키가 얼마죠? 꽃검뿌헛뽀나. 그 사람 나이가 얼마죠? 꽃아유뽀만.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만. 네. 아유뽀만. 이때 아유가.